그 MBA를 한다는 건뭘 MBA라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과정이에요. MBA라는 건 순수 학문 과정이 아니고, 저 원래 MBA가 만들어진 계기는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한테 경영학을 가르쳐서 그 업계의 리더로 키우자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체는.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대형 펌이나 전문직 회사들의 헤드헌터 아웃소싱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하고 고시나 키우는 거야? 예, 그러니까 MBA라는 프로그램의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 똑똑한 애들 뽑아서 가르쳐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성공할 만한 놈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통과 이래로 지나가는 거야? 예,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MBA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특히나 유럽 MBA는 1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MBA는 펌에 들어가야 MBA를, 돼? 예, 그, 학사 졸업하고 펌에 들어가야 돼? 경력 무조건 있어야 돼요. MBA의 선결 조건은, 네, 월드 리노운드 이제 인스티튜션이면 좋아요. 어느 정도 네임 밸류 있는? 근데 이게 필수 조건 아니에요.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NGO에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냥 뭐 공무원이라든가 넘어간 사람도 있는데, 괜찮은 이런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5년 정도. 이거는 거의 필수 조건이고요. 네. 나이가 많이 들어야겠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MBA 들어간 나이가 29, 30이에요.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 거의 비슷해지. 걔된 나이로 30이면 한국 나이로 32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영국 대학은 3년이니까 제가 졸업하고 가면 딱 맞다고요. 아니, 워킹 익스피리언스가 5 years가 필요한데. 네. 그럼 너는 졸업하고도 네. 회사를 다닐 시간이 아니죠.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이게 워킹 익스피리언스 미리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으니까. 제 익스피리언스 있잖아요. 일하면서까지 이 쇼핑 인더스트리에서 있으니까. 그걸 치는 거야 또? 네. 그다음에 학교나 학점 약간 보고, 그다음에 또 보는 게 GMAT이라고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이에요. 이 점수 좀 보고, 이게 그 인터뷰도 보고, 그러니까 좀 다각화로 평가를 하는데, MBA의 대부분은 커리어 체인지를 하는 사람들, 쇼핑 인더스트리 굉장히 생뚱맞은데 금융계를 갈수 있냐, 이런 사람들 금융계를 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딴거 하다가 MBA예요. 네. 내가 금융에 좀 관심 가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네. 아, MBA. 네, 왜냐면 금융계 입장에서도 이건 이득 본 장사인 게, 금융이라는 건 결국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산업의 내부 정보를 캐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사람들 바로 데려오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쇼핑에 관련된 전문, 그때는 일. 예, 이 필요하다면 그냥 거기서 빼는 게 제일 싸게 쳐요. 그러니까 그런 MBA가 있는 거고, 가장 가기 만만한 건 사실 컨설턴트죠. 컨설턴트가 아무래도 이런 업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살릴 수 있는 게 사실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금융은 그거보다 약간 어렵지만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MBA 나와서 보통 가는 게 IT를 많이 가던가 금융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컨설턴트를 가요. MBA가 그런 개념이구나. 네. 내가 생각한 그런 무조건 학계가 아니에요. 쪽으로 가는 게 네. 아니라 그 전문대학원이요, 부르거든요. 전문대학원 같은 느낌이구나. 네. 자, 그치, 그치. 목적에 따라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유학을 그냥 무조건 가는 걸전 절대 추천하잖아요. 유학은 진짜 현실이고 돈이 무진장 잡아먹거든요. 뭐 시간. 네. 미국이라 한다면 한 연에 1억 정도 잡아먹을 거고, 한 영국이라 해도 연에 한 7천 잡아먹는데, 좀더 싸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뭐 네덜란드 이렇게 하면 뭐 연에 2천의 해결이 가능하긴 한데, 근데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면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네덜란드에 나와 현실이 되냐, 그건 또좀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더라고. 현지 사람이 돼야 맞죠. 나중에 올라가려면. 목적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을 생각하는 게 미국 취직시장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그렇긴 한데, 뭐 비자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 한다면 뭐 저처럼 영국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너가 돈이 겁나 많았어. 20억이 네. 미국 갈 거지. 그럼 미국 가겠죠. 그치. 그때는 이제 뭔가 취직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문제 안될 테니까 20억 정도 있으면. 가는 데마다 다르게 준비해야 된다 그랬냐면, 미국을 간다 그런다면 뭐 IB라든가 SAT라든가 ACT를 준비한 사람은 예외로 할게요. 이 사람들은 이미 알아서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국제학교라든가 IB가 국제학교거든요. 아니면 뭐 레벨 A나 아니면 뭐 사트나 액트처럼 이게 일반적으로 다 인정받는 방법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베이스를 다 네. 적고 가는 거니까. 문제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최소한도 2년은 잡아먹기 때문에. 현실이니까 돈이 무진 잡아먹는데. 이제 나뭘 할지 네.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겠고 유학이나 질러봐야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투자인데 돈을 들인 것만큼 제일 중요한 시기에. 못 받을 수도 있어. 일단 자기가 진짜 즐길 수 있는 걸 배워야 되고, 뭘 배운다 하더라도 그쪽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GPA 높게 나와야 돼. 학점이 낮게 나오면 뭐 철학을 하든 뭐 IT를 하든 아니면 진짜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진짜 IT나 이런 걸 취직 잘 되는 학과에 어떻게 어렵게 갔다 하더라도 GPA 뭐 2.0 이러면 안 가는 만이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학교나 학과를 선택해야 되고, 일단 유학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한테 뭐가 필요한 건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게 이제 너는 네, 저는 이제 그게 투자 쪽이고 기업 쪽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공부하고 싶고 그러니까 경영학을 지원 넣은 거죠. 또 오픈 유니버시티 경영학 공부도 그 자체도 재밌긴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게 확실하다면
미국 쪽으로 간다 한다면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커뮤니티 칼러지를 많이 준비하세요. 커뮤니티 칼러지라고 거의 평생 교육원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공부를 이렇게 하면 편입이 가능하거든요. 캘리포니아 주립 때는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커뮤니티 칼러지에서 우선 채용을 해야 돼요. 편입생 UCLA라든가 아니면 UCB 막 버클리 같은 엄청나게 좋은 학교도 편입생 99%가 현재 CC에서 나오거든요. 아 그럼 거기는 커뮤니티 칼러지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평생 교원이니까 그만 주면 돼? 네. 근데 커뮤니티 칼러지가 또 다른 좋은 점이 커뮤니티 칼러지가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연에 한 3만 불 정도 깨질 거고 근데 2년에 다니면 6만 불이잖아요. 근데 주립대 2년만 다니면 되기 때문에 요새 주립대가 튜이션이 5만 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연에 한 7만 불? 그 정도 쓸 건데 그러면 이게 사실상 2년만 다니면 되니까 도합 학비가 줄어들죠. 이런 장점이 있고 꼭 주입대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 4년 다니는 것보다 준다는 거야? 맞죠. 학비가 많이 줄죠. 3학년으로 편입이 되는 거야? 맞죠. 3학년, 4학년 2년만 이 학비 내면 되니까 또 꼭 주입대 가야 되는 건 아니고 CC로 해가지고 사립대로 갈 수 있거든요.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좋은 대학들 아이비리그라든가 시카고 대학교라든가 듀크라든가 이런 데가 아무래도 사립이다 보니까 그런 데 가는 데는 일단 집에서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 솔직히 그렇죠. 배 타서 번 돈으로도 가기 힘들죠. 영국 쪽 준비한다 한다면 영국 쪽 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레벨 A이긴 해요. 근데 레벨 A가 2년이 걸리다 보니까 좀 빠르게 갈라 한다면 이제 파운데이션 또는 이제 액세스 프로그램 연계 있고요. 이게 학사 기준이야? 학사 기준. 석사는 뭐 그냥 지원 넣으시면 되니까. 예.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픈 유니버시티나 아니면 디스턴트 A 레벨을 가지고 이것도 A 레벨을 이게 원격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지금 9배째 실습 빼고 있네.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여기서 남동안은 9배째 몇 년째 2016년부터 첫 배부터 해서 9배고 첫 배부터 하면 한 7년 연수 7년 네. 한 업계 7년이 충분히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생선에 대한 되게 만족도가 저는 솔직히 엄청 낮아요. 저는 1학사까지 그런 거 치고는 넌 진짜 열심히 타고 네. 진짜 아니고 그건 맞죠. 진짜 열심히 근데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만족하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지 근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인 개념이 있잖아. 그건 네. 만약에 배 안 탔어 그거는 모르죠.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다 보니까 그 환경의 산물인데 약간 네. 상상을 해보면은 네. 봐봐 우리가 다시 백 네. 또 보다 네. 돌아가 네. 그래서 대학을 이렇게 갔어 네. 그때 당시 힘들었다고 쳤지만 어떤 뭐 네. 과외를 해서 갔어. 네. 어떻게 하죠? 알바 해가지고 네. 졸업했어. 네. 뭐 모르죠. 뭐 전문직이라서 회계사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뭐 애널리스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 부산역에서 동양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나 아차까지 잘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면. 네. 그래서 만약에 잘하고 열심히 하고 떠나서 네. 만족. 굉장히 낮아요. 이게 배 타보니까 배 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는 노성비가 엄청 좋아요. 이게 이만큼의 노력을 드리고 이만큼까지 빨리 올라올 수 있고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건 정확하지. 네. 그걸 뭐라고 한다고? 노동 대비 성능비, 아, 노력 대비 성능비, 노성비. 그래. 네, 노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래. 노퍼 성, 그거 네. 해가지고서 네. 노력 대비 효과가 없지. 네. 그때 시간 대비 성과가 너무 안 좋고 시성비가 너무 안 좋고. 일단 근데 일반적으로 정리... 생각해봤을 때 네. 내가 너를 선택하려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우리나라 평균을 딱 때려봐. 네. 그래도 근데 평균보다는 당연히 높아야죠. 1항사님 또 그 왜 영상 보니까 인솔 가실 수 있다 하셨잖아요. 당연히 평균 이상 벌어야죠. 배 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저한테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거기도 이상한 사람이 있겠지만 뭐 있겠죠. 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이 영상에 남겨질 거니까 실명 걸어 못하지만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탔던 일기생한테 하소연하니까 일기생님 그러시더라고. 영국에도 똑같은 사람 또 있을 거라고. 근데 아무래도 네. 아까 말했다시피 좋은 환경에 가면 사람들이 있을 환경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인구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 몰랐지만 그쵸. 더 좋은 환경 있으려고 맞죠. 모이려고 자꾸 모이려고 다 일항사님 같은 분이었으면 제가 이 회사에 남아 있었겠죠. 네. 아까 말한 명만 바꾸면은 이만큼 포션을 살릴 수가 있는 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뭔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겠지. 중이시는 떠나야 맞죠. 케미컬을 탔잖아. 네. 케미컬 어떤 일들을 너가 지금 하고 있고 네. 그 케미컬 일 중에서 힘든 거 없었어요. 진짜 이런 말 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배를 타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사람 다루는 게 재밌지. 네. 그걸 이제 밑에 있을 때 또 모르잖아. 맞아요. 그럼 1항사를 몇 년도에 지금? 제가 연도는 2020년도에 지금. 2020년도에서? 네. 아 2021년에 했구나. 2021년에 해가지고 얼마 안 됐네. 네네. 얼마 안 돼서 지금 네트 8개월밖에 안 돼. 네. 아직 꼬꼬맹이입니다. 삐약이. 네. 삐약삐약. 이기랑사님 같은 이런 이 말렙이랑사가 다릅니다. 이 쪼렙이랑사. 네. 그러니까 그러면 더 힘들 거야. 그러면은 딱 이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가 위에 사람한테 치이거든. 맞아요, 맞아요. 위에로 치고 아래로 치고. 그리고 너가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아, 근데
나이인데 상관없는 게 나도 이맘때쯤 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좀 역사적인데 테크니컬한 점으로는 이게 다 익숙해져요.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데. 맞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 좀 이런 휴먼 매니지먼트 하는 쪽이 좀 힘들어. 근데 맞아. 그거는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적으로 부족하면 어떻게든 돼요. 이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과처럼 1 더하기 1은 2야. 네. 딱 맞아떨어지면 되는데 그건 이건 이제 감성이 들어가니까. 맞아 맞아. 그런 문제. 반반인 것 같아요. 약 좀 숫자로 따지면 좋아요. 숫자로 따지면 좋아하면서도 제가 이과 머리하면 그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 신기하다. 너는 반반이다. 감성적이긴 한데 또 어떤 그런 일적인 부분에서 들어간. 그러면은 그렇게 힘든 애도 불구하고 좋겠잖아. 그렇죠. 일단은 돈이 가장 급했고 이게 유학비가 유학비가 현실이다 보니까. 아, 계속 유학만 생각하면서 탄 거야? 23살부터는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돈 주네? 좋네? 이렇게 하다 타다? 그전에는 한국 MBA를 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집을 살려서. 아, 그때? 유학을 생각하면서 집을 포기했죠. 아, 네. 집은 어떻게든 뭐 나중에 뭐 지금도 빚 내면 집은 살 수 있긴 했어요. 집은 살 만큼 벌긴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 정도 순수 세이브한 거는 4억 플러스 정도 세이브를 해가지고 아마 다음 배까지 타면 5억 정도 모아 뭐 작년에 수익도 좋았어. 그런 거 포함이야? 네, 포함이 약 포함이긴 하죠. 포함이 그러면은 이번 배까지 해가지고 한 5억 갖고 들고 가가지고 학부 끝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저거 기반으로 삼겠다. 맞죠. 석사까지 끝내면 억지 싶어요. 이게 MBA가 요새 2억 정도 들고. 아, MBA까지 다 쓸 거지. 네. 석사가 제가 어디 붙을지 모르겠는데 런던 쪽에 붙으면 한. 또 알바를 해야 되지? 아니요, 알바로 절대 몇 골 안 돼요. 연에 7,500 정도 깨지는데 학생 비자가 주에 20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 100만밖에 안 돼요. 이게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냥 그 시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GPA를 무조건 높이는 거죠. 무조건 높이는 거예요. 맞다, 그게 맞다. 네. 고백은 후배들한테 신선을. 그건 이제 사마가 달라요.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면 굳이 배를 안 타던 너스가 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죠. 있겠죠. 근데 이제. 나 잘 못 봤어. 뭐. 뭐든 다 부족해, 항상. 금수저라든가 있겠죠, 아무래도. 어딘가 있겠지. 네. 네. 그건 완전 딴 영역이지 않나? 근데 저처럼 힘든 사람이었다면 배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다른 전문직이랑 다르게. 다른 전문직은 시험이 엄청 스트레스인 이유가 시험은. 시간 오래 걸려. 네. 합리적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승자 독식 구조기 때문에 걸리기 전까지는 무조건 비용만 박아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아득하잖아. 네.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배는 무조건 일단은 아무런 준비 비용 없이 스타트를 할 수 있고 비용 회수가 된다는 점에서 저처럼 상황이 힘들면 배를 타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전문직이 뭐 1년 만에 붙으면 전문직 좋겠죠. 근데 그만큼 머리라면. 실제로 그게 평균 합격 기한이 있어. 맞죠. 대부분 3년에서 5년 거고. 그리고 절대 다수의 저 같은 일반인이라면. 네, 평균적으로 생각해야지.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일단 돈 회수가 무조건 엄청나게 빠르다는 점에서 일단 배는 나쁘지 않고. 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돈의 그 자본주의 시스템 다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있고 나는 그것만 해결되면은 내 행복 나는 진짜 자취하고 내가 일어나고 시간에 일어나러 하고 싶은 거 하고 배우고 싶은 거 하고 다 단케도 내가 남들보다 세이브를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약간 얘처럼 사는 그렇죠. 가족 경험을 미리 경험도 해보면 왜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진짜 로또가 터졌으면 돈을 사놓고 빠져 해 구할지 모른단 말이야 갑자기. 근데 나는 지금 내가 그런 찾아가는 과정을 내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를 생선으로 통해서 뭐 힘들지만 어떻게든 내가 구조적으로 좀만 갖춰놓고 사람들만 잘 해가지고 하면은 힘든 순간순간이 있지만 이 정도는 남들도 이 정도 나도 이 정도로 감수를 해야 돼. 근데 그거는 표본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표본 오류가 있는 게 이랑사님이나 저나 어쨌든 배가 맞았어요 지금까지 타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배가 나쁘다 생각하진 않아요.